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비 채널입니다. 자, 새해가 되고 벌써 1월 중순이 왔습니다. 오늘은 1월 3주차의 모바일 게임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를 살펴보고 추천 게임까지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월 3주차 구글 인기 차트 탑5를 소개합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 5위는 멜론 메이커 과일 파티입니다. 역시 퍼즐 게임 장르의 인기는 식지 않고 있고요. 이번 주도 멜론 메이커가 5위를 차지했습니다. 매번 인기 게임으로 소개만 하다가 궁금해져서 저도 직접 플레이를 해봤는데 귀엽고 단순하고 중독성이 있어서 출퇴근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입하기 좋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특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최고 점수를 갱신하고 랭킹을 비교하는 게 꿀잼 포인트였습니다. 자, 1월 18일 기준 50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2만개의 리뷰, 평점 4.6점 기록하고 안드로이드 기준 하루 평균 4만명 정도의 사용자 수와 평균 35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독성 있는 게임으로 꾸준한 팬층 덕분에 앞으로도 인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순위권에서 꽤 오래 버티고 있는 게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4위 포켓난2 XD입니다. 자, 1월 16일에 오픈한 이 게임은 얼핏 보면 포켓몬 모바일 게임으로 나왔나 싶을 만큼 흥미롭게 보여지는데요. 알고 보면 포켓몬 IP를 라이센스 없이 무단 도용한 짝게임 중의 하나입니다. 비슷한 류의 짝게임들이 이름만 바꿔가며 재출시하고 유저들은 호기심에 과금을 했다가 게임이 없어지면서 돈을 날리는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있죠. 오픈한 지 며칠 안 돼서 인기 차트에 올라왔지만 금방 사라질 게임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인기를 타는 거 보면 포켓몬에서도 이런 짝게임 참고해서 정식 게임을 한번 내보는 게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예전에 포켓 트레이너 DX의 아픈 기억이 스쳐가는 그런 게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3위는 버서커 키우기입니다. 버서커 키우기는 출시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인기를 유지하면서 수많은 방치형 키우기 게임들 중에서 독보적인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방치형이 거기서 거기 아닌가 싶기도 하지만 유저들이 방치형 게임의 재미를 느끼도록 초반부터 다양한 쿠폰과 뽑기권들을 퍼주고 귀엽고 캐주얼한 그래픽과 더불어 인플루언서들을 활용한 공격적인 마케팅 방식이 인기 유지의 비결이 아닌가 싶습니다. 1월 18일 기준으로 구글 3위 앱스토어 1위를 차지할 만큼 유저들의 반응 또한 좋은 편이며 50만 건의 다운로드와 3.7만 개의 리뷰, 별점 4.8점을 기록하며 하루 평균 11만 명의 사용자 수와 200분에 넘는 플레이 타임의 꿀잼 게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번 주 인기 차트 2위는 러브 앤 딥 스페이스입니다. 이 게임은 고퀄리티 3D의 훈훈한 캐릭터들이 등장하는 여성향 연애 시뮬레이션 게임인데요. 단순한 연애 게임이 아니라 주인공이 유랑체를 소탕하는 헌터가 되어 사냥을 다니는 전투 요소가 있고 캐릭터마다의 스토리가 있어 몰입감이 좋다고 합니다. 다만 높은 그래픽 사양답게 최적화가 덜 되어 느리고 답답하다는 리뷰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취향을 많이 타는 게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는 삼켜라 드래곤입니다. 1월 11일에 오픈한 삼켜라 드래곤이 이번 주 인기 차트 1위에 올라왔습니다. 이 게임은 요새 흔치 않은 모바일 슈팅 RPG 장르로 자동 전투 시스템이 판치는 대방치형 시대에 신선함을 느끼게 해주는 게임인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예전 오락실에서 하던 1945나 스트라이커즈 같은 느낌의 세로형 슈팅 게임인데요. 기존에도 모바일 슈팅 게임들은 종종 있었지만 삼켜라 드래곤은 귀여운 카툰 그래픽에 제목처럼 주인공이 탑승한 드래곤이 상대의 탄환을 빨아들이고 반격을 하는 등 신선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또한 성장형 요소가 탑재되어서 레벨업할 때마다 3가지 스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강해질 수 있고 캐릭터 뽑기 시스템도 있는 등 고전 슈팅 게임과 현대적 모바일 게임 요소를 잘 조합한 느낌입니다. 10만회 이상의 다운로드와 8,000개의 리뷰, 4.6점의 별점을 기록하고 하루 평균 4만명의 사용자 수와 70분 정도의 플레이 타임을 보여주고 있고요. 진부한 방치형 키우기에 질리셨던 분들에게 강력 추천드리는 골든 게임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1월 3주차 구글 모바일 게임 매출 순위를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10위는 나이트크로우, 9위는 리니지 2M, 8위는 뮤 모나크, 7위는 라스트 워 서바이벌, 6위는 오딘 바랄라 라이징, 5위는 승리의 여신 니케, 4위는 원신, 3위는 리니지 W, 2위는 버서커 키우기, 1위는 리니지 M입니다. 이번 주 매출 차트를 보면 한동안 순위가 높았던 RPG 장르의 게임들이 하위권으로 내려가고 그 자리에 승리의 여신 니케나 원신, 버서커 키우기 등등 캐주얼하고 다양한 장르의 게임들이 매출 순위권에 올랐습니다. 특히 5위 승리의 여신 니케는 16일부터 막대한 스킬 재화를 획득 가능한 신규 콘텐츠 시뮬레이션 룸 오버클럭 모드를 업데이트하면서 새로운 재미를 더해가고 있고 4위의 원신도 새롭게 4.3버전을 시작하면서 과거 엄청난 매출을 올렸던 인기 캐릭터 라이덴 쇼군을 복각하면서 매출 순위가 확 오르골로 보여줍니다.
그 외에도 버서커 키우기가 인기 차트와 매출 순위 상위권을 달리면서 좋은 성적을 내주고 있네요. 옛날에 세나키를 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다음으로 하비 채널에서 소개하는 이번 주 모바일 게임 추천작 두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비 형이 추천하는 이번 주 추천 게임입니다. 모바일 추천 게임이고요.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캐주얼하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직접 이제 유튜브나 인터넷창을 띄우면서 설명을 해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첫 번째 추천하는 모바일 게임은요, 창세기전 모바일입니다. 아수라 프로젝트인데요. 지금 요거는 유튜브만 봐도 사실은 잘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실시간 방송하는 분들도 계시고 하루 단위로 생각보다 많은 게임들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핫한 게임을 눈여겨볼 때는 1단위로 얼마만큼의 영상이 올라오냐, 요것만 이제 지켜봐도 어느 정도 이 게임이 지금 인기가 있구나 없구나를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거 지금 보시게 되면은 조회수도 평균적으로 한 1000에서 1만 아니면 1만 이상 잡히냐 요걸 보시면 되는데, 지금 보시면은 여기 이제 뭐 1만에 있고 뭐 여기 지금 뭐 한 80명 막 보면서 막 하고 있고 뭐 5400K 있고 이런 거 보면 전반적으로 네, 조회수가 조금 높고 그리고 어느 정도 화제성도 많이 가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한번 패치가 한번 됐다고 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조금 가볍게 좀 재밌게 즐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창세기전 같은 경우는 원작이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창세기전 좋아하시는, 원작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게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추천해드리는 게임은요, FC모바일입니다. FC모바일 같은 경우는 지금 사실은 이제 보상이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많이 드립니다. 지금 아시안컵 기간이랑 맞물렸기 때문에 FC모바일 말고 FC24 온라인 같은 경우는 지금 2강인 이벤트도 하고 있고 막 해가지고 지금 화제성이나 지금 이벤트나 이런 부분들이 괜찮아요. 그리고 아시안컵까지 불리기 때문에 굉장히 다시 한번 접근하기 좋은 시기고, 그리고 이벤트로 보상받기 참 좋은 시기다. 그리고 늘 아시잖아요, FC모바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아시는 게임이기 때문에 아시안컵이랑 물려서 보상 좋을 때, 이벤트 좋을 때 여러분들 해보시면은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게임으로 FC모바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모바일 추천작 두 개는요, 창세기전 모바일 아수라 프로젝트 그리고 FC모바일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추천을 하게 되면 세나키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더 할만하다, 요거는 구도로 간단하게 전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월 3주차 모바일 게임 인기순위와 매출순위 그리고 추천 게임까지 알아봤습니다. 항상 최신 모바일 게임 소식을 들고 찾아오는 하비 채널, 구독 많이 많이 부탁드리고 다음 주에도 더 다양하고 알찬 게임 소식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